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씨.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바지 하나만 입은 채 달리는 사람들. 바로 해군 해남 구조전대 SSU 대원들입니다. 몸풀기가 끝나는가 싶더니 얼음장 같은 찬바다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두께가 5mm도 안 되는 얇은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에서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이겨냅니다. 혹한기 훈련의 꽃으로 불리는 바다 수영에 참여한 SSU 대원들은 차가운 겨울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맨몸 구보와 바다 수영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SSU 대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한기 훈련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실시하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싶다는 생각에 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혹한의 바다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해군 해남 구조전대가 겨울 중 가장 추운 1월을 골라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해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SSU 대원들의 체력과 정신력 유지를 위해 혹한기 훈련은 필수입니다. 혹한기 훈련은 침해 잠수사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월호와 헝가리 침몰 사고 등 해상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구조 임무를 수행했던 SSU 대원들. 해군 해남 구조전대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어떠한 해상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